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팀의 팀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제 미유님, 좀 어떻게 네. 지내시나요? 잘 지내죠. 네, 여기까지 하고. 아니 뭐잘 지내, 아니 뭐잘 지내다고 얘기를 할 거면은 뭐. 아니 지금 많은 반발이 빗받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뭐 없더라도 뭐 오늘 점심은 뭐였다, 저녁은 뭐였다라도 좀. 네, 그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가 대학생인데, 개강이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라고 말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개강이 좀 늦춰져가지고.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네. 대구가 본가인 제 아는 군대가 있는 지금 동생도 아이고, 휴가를 못 나가고 이게 지금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저는 일을 하고 다니니까 맨날 나가는데, 좀 동네가 좀 여기가 구석이다 보니까 아직 코로나는 여기가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청정지대. 걸린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마스크를 좀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죠. 근데 막상 불안해. 이제 네, 네 불안해요. 본인들은 괜찮을 게 이제 뭐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막상 다른 사람이 네. 보기에는 좀 불안하죠. 아직 여기는 괜찮으니까 마스크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쵸. 뭐 다른 분들은 아니, 동네를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 어떻게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죠? 네, 템버님 하시죠. 바텀이 넘어왔네요. 네. 우리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코로나 쪽이면은 저는 그다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왜죠? 진짜요? 분명히 이제 걸린 사람도 있고 뭐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제 치료가 다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어차피 마스크는 쓰고 대청사니까. 다니지만. 아니, 그럼요. 아, 좀 나는 좀 너희들과는 다르다. 나는 이런 거 걸려도 자연적으로 낫는다. 약간 그런 아, 입장이신가요? 면역이 있죠, 면역이. 네, 그렇죠. 코로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너무 여기로 치우친 것 같아서. 맞아. 코로나로 너무 치우친 것 같아서. 네, 자, 여기까지. 라디오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단도직 입장으로 제가 말하면, 네네네. 단도직 입장으로 말하면, 라디오는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 하자고 의견을 내신 공모를. 분이 이제. 네, 좀 아이디어를 제가 팀장님한테 제안했죠. 이게 저희 방송, 그러니까 저 방송이래. 저희 유튜브라든가 이제 구독자 진짜 초기 때 만약에 꾸준히 보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생중계도 했었어요, 라이브로. 맞아. 유튜브로 이제 했었지. 전대 팀장님께서랑 이제 저랑 이제 그때는 제가 부팀장이었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진행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이제 조금 했었는데 그게 참여율도 부족하고 보는 시청자 수도 적다 보니까 흐지부지해지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로 영상을 올릴 거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냥 라이브로 하고 끊고 이러기만 했었지. 근데 이제 또 유튜브로 편집을 해서 올리자라는 의견을 듣고 나니까 저도 엄연히 이제 진행도 했었고 저번에 이제 예전에 이제 전대 팀장님이랑 진행도 했었고 또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맡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원을 했고. 참 잘하셨어요. 만약에 이것까지 제가 했었으면은 저는 그냥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아마 라디오 만약에 아무도 신청 안 했으면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숍박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하고 떠났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들 라디오에 이제 저희가 첫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용기 내주셔서 라디오를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 각자 어떤
계기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라디오를 들어오시게 되었는지 그거 들어보고 1회 라디오, 사자우리 라디오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좀 너무 팀장님부터 하면은 자꾸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자, 갤럭시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제 저희 라디오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솔직하게 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네. 저는 멤버인지도 모르고, 그냥 투표하는 건줄 알고, 우리 팀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나도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냥, 재밌겠다 해서 찬성 눌렀다가, 어느 순간 초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분들, 뭐, 팀장님이나 아라크네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초치는 것 같아서 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초치는 거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네네네. 팀장님이나 아라크네님이 그 사람이 어떤 걸 뭔가를 할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꾸 누가 옆에서 안 도와주거나 초치면 되게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열심히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정말. 팀장으로서. 너무 진짜 감동. 이게 고급적인 표현을 쓰면 심성이 되게 고우신 생각도 깊으시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혹시. 연극을 하다 그런 게참 공감이 되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모님은 어떤 계기로 이제 오시게 되었는지. 저도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게 시리즈인지 몰랐어요. 단기성 라디오. 아, 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약간 특집 느낌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시리즈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주연까지는 안 바래도 비중 있는 캐릭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팀에서 새로운 활약을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엑스트라가 원래 아, 빛나는 법이에요. 템버님. 네, 템버님 템버님이 중년 중년 남자분 이상형인데. 되게 연기 잘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일부러 중년 남자 보면은 이제 템버님을 이제 뭔가 그리고 엑스트라가 왔다 하면 중년이더라고요. 메멘토모리 엑스트라가 거의 다가 대부분이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중년 아니면은 경찰이거든요. 근데 템버님 목소리가 중년한테 되게 잘 어울리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된다면 좋겠지만 저희 팀이 이제 이게 된다면 좋겠지만 또 만약에 저 탱무님이라는 분 목소리가 좋네요 그러면서 댓글을 달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막제 한번 봐. 달릴 취향이네요 막것 이러면서 같았는데. 이제 팬층이 이제 우리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돌 전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좋아하고 나는 얘를 좋아하고 이러는 것처럼 템버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늘 수도 있죠. 뭐 엑스트라라서 신경 제가 별로 그거 안한번 쓰더라도. 달렸었어요. 어떤 거? 템버님 목소리 좋다고. 이봐, 자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나 원치 않아. 우리가 일부러 사건을 덮었다는 거야, 뭐야? 그거 제 지인이 단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지인. 대박. 템버님이 딱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쵸. 빛나시는 분이에요. 라디오를 이제 엑스트라지만. 라디오를 고정적으로 입진. 출연함으로써 또 끼도 보여주시고 또 아까 의견도 나왔지만은 뭐또 다음 템버님 노래 한번 특집이 어떻게 될진 하셔야겠네요. 모르겠지만 이제 아 이분 이런 면도 있구나 아 이런 모습도 있으시구나라는 모습도 보여주면 다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또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또 팬분들의 입지도 높아질 것 같으니 앞으로. 자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던져봅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태모님. 해보겠습니다. 태모님이다. 네, 그러면 이제 뽀통령님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돼서 라디오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부팀장으로서 이제 팀장님이랑 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영상이 좀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아직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좀 팀장님이랑 내가 좀안 힘들면서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가지고,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얼굴이 안 나와도 그냥 캐릭터로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냥 길지도 않아. 영상이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짧게. 재밌는 부분은 딱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부담 갖지 않고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팀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팀장님이, 그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지금 팀원들이 그냥 자유롭게 시간 있을 때, 잠깐, 그냥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라디오 할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그리고 그래서 예. 이렇게 라디오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이거 수상소감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무슨 누가 뭐야 그 영상제 갑자기 이제 그런 수상소감? 거 수상 우수상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팀장님은 또 어떻게 이런 라디오를 추진할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뭐 부팀장님하고 솔직히 비슷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또 이제 팀장님만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1화니까 첫 화니까 첫화 치고는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번성을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풍성한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바람이에요, 지금. 좀 염려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아니면 또뭐 소감이 어떠신가요, 다들? 너무 즐거웠고요. 컨텐츠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에도. 저도 지금 이게 한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 되도록이면 저도 이제 다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재밌었고요.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약간 여러분들 그 말을 듣는 게 재밌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소감도 들어봤겠다. 1회는 솔직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셨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1회 라디오 사자우리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라디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